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아이고, 오투 배 보소 배. 임신했냐 오투? 배가 그냥 이백이는 까불다가 뻘밭에서 뒹굴어서 옷을 이렇게 다 버려놓고. 아, 써니. 이백이는 그래도 초롱초롱해. 이백이가 아직 그래도 젊음이 좋다. 자, 여기는 강서구 행주대교 바로 밑인데요. 저쪽이 이 방화대교입니다. 방화대교고, 자, 여기서부터 한 4km 정도 상류가 가양대교, 실종 발생했던 가양대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영상을 하나 만들 게 뭐냐면, 현재 지금 저 강물 속에 흐름을 보시면, 흐름이, 자, 저 부유물이 밑에서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페트병 하나 있는데, 페트병이 점점점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류에서 상류로, 지금 역류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한강물은 서해에 만조가 됐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흘러 역류를 합니다. 역류를.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지금 다 모든 부유물들이 하류에서 상류로 지금 계속 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종자가 일주일이 지났으면 서해 앞바다 있지 왜 여기 한강에 있겠냐 하지만,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저렇게 부유하는 페트병이라든가 부유물들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큰 비가 오기 전에 다시 상류에서 팔당댐을 방류를 해서 서해 앞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또 사실 지금 12시 반이 넘었는데 아직 밥을 못 먹었네요. 지금 허기는 지고 물도 지금 없고 이런 상태에서 좀 악정구토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가족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녀석도 많이 많이 지쳤어요. 이제 지쳤는데, 아이고, 배 보소 배. 지쳐가지고 둘다 이제 풀에, 이제 차가운 풀에 엎드려 있는데, 이백이만 생생하네. 말안 듣는 이백이, 이 새끼 말좀잘 들어 임마. 이백이. 그래서 다시 또 수색을 재개. 이제 제가 여기서 저쪽에, 여기 행주대교인데, 행주대교 밑에서 아라뱃길 관문까지 갔다 왔는데, 현재 이상 특이점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시 상류로 가양대교 방향으로 쭉 다시 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